종목 고민을 뻥 뚫어보는 시간, 종목상담 119.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자, 어제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해오던 국내 증시가 오늘 소폭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또 불거지면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와 유튜브 두 가지 방법으로 고민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햄버거나 커피 선물도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채팅창에 역시 댓글로 궁금한 점들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정보를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끝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링크가 뜨면 그 링크를 통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의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불기둥 단타 검색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개장 전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의 선뉴스 주도주 대공개라는 주제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노란톡 채널에서 입장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QR코드 통해서 추가를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안내해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문가님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후 5시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낙폭을 거의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상승장이었다 보니까 네. 이제 주도주 섹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오늘은 사실 좀 일부 섹터에서 이제 눌림목을 주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하락장에서 강하게 올라올 만한 이런 테마군들이 오히려 또 좀 더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강력했었던 테마 중에도 하나였던 AI 그리고 재건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 회장이 또 이제 한 가지 언급을 하게 되면서 크게 이제 집중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AI가 검색 시장과 온라인 쇼핑 시장을 완벽하게 이제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주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크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심에서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종목도 이제 크게 부각이 됐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최근에 또 MS와 같이 이제 협력을 토대로 어떤 이제 또 사업들을 영위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되면서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어제 이어서도 이제 오늘 크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펼쳐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건 테마 쪽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5천 개 재건 사업 정보를 통째로 이제 한국과 이제 공유하겠다. 이런 소식이 오늘 이제 장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일부 종목에서는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어쨌든 지금 신규로 이제 볼 만한 뭐 국보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에 도달하는 등 굉장히 또 강력한 이제 모멘텀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SI, 웰 바이오텍, 뭐 삼부토건, 국보 등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요. 자, 여러분들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 구간에서만 이제 당연히 이제 봐야 되는 네. 그런 테마군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너무 강력하게 단기간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추격 매수를 하긴 굉장히 이제 곤란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가급적이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든 아니면 매매 자체를 이제 삼가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공략을 하더라도 건설기계 쪽으로 좀 집중하셔서 매매를 좀 하게 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매매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움직임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이 급등이 나왔을 때 따라잡는 전략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보다는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또 종목별로 대응 전략 세워보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종목 고민 있으실 텐데 오늘도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햄버거나 커피 선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 받고 싶으시다면 꼭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생방송 채팅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실시간 불기동 단타 검색식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이 검색식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불기동 단타 검색식 어떤 선물인지 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불기동 단타 검색식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필요한 차트, 그리고 수급, 심리 지표를 정확하게 이제 밀집시켜 놓은 그런 시스템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5월 한정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이제 또 휴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방송이 이제 마지막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매매 방식을 토대로 좀 시스템 매매 방식으로 난 조금 더 쉽게 단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10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 한 분씩 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식 5월까지만 드린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꼭 이제 문자 참여해 주셔서 받아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고 단기 매매할 때 굉장히 도움받을 수 있는 이 불기동 단타 검색식 선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문가님께서는 매일매일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이제 오전에도 뭐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밤 10시에 또 특별하게 또 강의를 또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좀 해드린 바 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었던 이런 조선주 섹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과거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신 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워낙에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던 섹터이다 보니까 공부 자체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정말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들을 다 배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방송을 보통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만족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 채널 추가만 잘 하게 되시면 앞으로 이제 공개 방송이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개 방송 시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를 잘 모른다 아니면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이해 좀 쉽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제 채널톡 추가해 주시면 공개 방송 일정 잡히는 대로 계속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어제 같은 깜짝 방송 같은 경우에도 노란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선뉴스 주도주 공개라는 주제로 또 알찬 내용들 함께 하시면서 그날그날 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를 누르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두 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에게만 햄버거나 커피 선물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 받고 싶으시다면 꼭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EM플러스 매수가가 11,550원에 비중 10%입니다. 올라올까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EM플러스 리튬 관련주로 역시나 3, 4월 두 달간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고가가 고점이 16,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만 원을 좀 하회했습니다.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만 최근에 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아니면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네, 이제 EM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전지용 뭐 전극 제품을 이제 최근에 이제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되기도 했었고요. 사실 기존에 이제 원래 방열 제품 등을 이제 많이 생산해서 이제 납품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또 크게 올랐었고 4월 달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조정을 계속적으로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어제부터 이제 양극재 테마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그동안 계속적인 이제 조정을 좀 받아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또 시장이 또 올라오는 시장 반등 구간에서는 2차 전지만큼 또 싼 종목을 또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 뭐 이런 테마들은 상당히 사실 위험한 테마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리튬 테마라고 할 만한 것들 중에서 포스코를 제외하고 정말 이제 실상이 정확하게 이제 확인되는 그런 기업군들이 좀 사실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건 23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25년도까지 점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이제 뜬구름 잡는 방식의 그런 테마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매매하더라도 너무나 완벽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사실 너무나 또 위험한 테마를 이렇게 쫓아가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EM플러스 일단 뭐 11,500원 정도 뭐 주가 이제 매수가 부근이시라면 일단 테마가 한번 타게 되면 그래도 매수가는 돌아올 확률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역시나 뭐 제가 이제 좋지 안 좋게 보는 테마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체가 이제 다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다봤을 때 되도록 뭐 11,000원, 11,500원 이렇게 매수가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 같으니 그때 이제 비중을 좀 청산하시고 조금 더 안전한 걸 좀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뭐 적자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자 규모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유상증자 자본 조달하기 위해서 계속 또 주식 찍어낼 거고 그러면 내 주식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 것이 뻔히 이제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수익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물려 있는 채로 이제 진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테마는 가급적이면 단기로 빠르게 처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2차전지 장비라든가 양극재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으로 좀 대체하셔서 2차전지 좀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가 회복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좋겠다. 조금 더 좀 싼 종목들 골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2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이오플로우, 매수가가 25,500원에 비중은 50%, 앞으로의 전망과 건강보험 적용 유무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또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오플로우는 오늘 종가가 26,4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3% 정도 강세가 나와서 살짝 이제 수익 중이시고요. 최근에는 좀 고점, 단기 고점 부근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관련주라서 관련돼서 좀 설명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좀 어떻게 전망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오 플로우 같은 경우도 이제 웨어러블 인공 췌장인 네. 이제 뭐 이오 패치 X 이제 관련해서 이제 테마군들을 좀 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이제 매출액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좀 추정이 되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 실적을 보고서 이제 투자하셔야 되는 상당히 사실 어려운 그런 섹터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오플로우는 사실 그런 종목에는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미래 실적을 좀 보시고서 장기 투자 베이스로 보실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당장 제가 이게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유무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죠. 사실 이제 심평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란 사실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자료들을 잘 수집해서 잘 제출을 좀 했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도 아마 추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 이제 뭐 밸류에이션 얼마일지를 책정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저 역시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저점을 좀 다지고서 반등 추세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말씀해 주신 건강보험의 적용 유무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재료로 부각이 될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추적 관찰을 이제 본인이 직접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뉴스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추적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금 25,500원이시니까 지금 사실 한 3, 4% 정도 이제 수익이신 것 같고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깊숙하게 분석을 만약에 하시고 기업에 대한 IR 자료까지 모두 확인을 하신 거라면 뭐 비중 50% 뭐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제한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비중이 딱 20%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시고 절대적으로 한 종목에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중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좀 가져가시기를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 추세,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슈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차트가 딱 급등 나오는 부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목표 주가를 좀 산정하게 된다면 보수적으로 28,000원 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이제 3만 선까지 내다보시면 그래도 적절한 수익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좀 필요하시다면 사실 노란톡 채널 추가 좀 해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좀 깊숙하게 본 다음에 좀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목표가는 2만 8천 원 그리고 3만 원 정도 단계별로 제시를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문자 상담 당첨되신 두 분께 선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82번님께 햄버거 교환권, 4248번님께 커피 교환권, 저희가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보내드릴 거니까요.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선물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불기둥 단타 검색식, 이제 오늘이 또 받아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선물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기존에 원래 하고 있는 매매 방식은 보통 이제 주도주 섹터를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매매하시다 보면 주도주 섹터를 또 공략하다 보면 사실 조금 더 이제 길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단타 매매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다, 혹은 조금 더 빠른 매매를 좀 추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00개 종목 중에서 수급 그리고 차트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심리지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만한 그런 종목들을 딱딱 찝어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만 깔끔하게 매매를 하게 되신다면 그래도 스스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효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신청하셔서 오늘 10분 꼭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세님과 꿈돌이님께서 가장 먼저 첫인사 해주셨고요. 팅준님, 버드아이님, 조선강국님, 손동성님, 또 팅준님, 미미님,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가장 먼저 이제 댓글 상담 올려주신 요니사랑둥이님의 댓글을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금양 매수가가 82,50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요? 언제쯤 올라갈지 답답합니다. 라는 질문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답답한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금양이 오늘 53,500원까지 또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를 엮이면서 큰 급등이 있었던 종목이고 92,5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최근에는 이 조정에 더해서 또 이 개별 이슈나 불확실성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금양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비중이 25%인데 이제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시는 거 보면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서 평단가를 좀 낮춰보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신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금양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의견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금양의 주가를 잘 받쳐주었었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박이사, 박이사 같은 경우가 사실 네. 또 이번에 또 결국은 이제 퇴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기 때문에 뭐 그 관계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박이사가 없는 금양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공시를 보면서 사실 굉장히 정말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시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사실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몽골에 이제 뭐 광산 개발권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790억 정도의 이제 투자를 했던 이제 MOU가 이제 좀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서 향후에 이제 3년간 예상 영업이익 수치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무려 5,300억 정도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700억을 투자해서 향후 3년간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업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투자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공시가 과연 이게 공시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사실 저에게는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지금 이 상황은 결코 좋은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자사주를 또 처분해서 또 여러 가지 좀 투자 처지를 또 넓히려는 모습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주를 취득한 거는 뭐 소각을 위한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게 검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들이 추후에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2차전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또 2차전지를 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정말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적이 좋고 앞으로 분기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 뭐 최근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LNF가 또 관련된 이제 전구체 관련 소식을 또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종목과 좋지 못한 종목들의 이런 그 주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것으로 전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실 위험한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셨으면 좋겠고 82,500원 지금 손실 유무와 상관없이 만약에 제가 예전에 이제 신풍제약 때도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네. 앞으로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자 금양의 주가가 만약에 2차전지가 반등해서 조금 반등한다 하더라도 저는 유의미하게 85,000원까지 반등할 가능성은 정말 극도로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비중을 리스크 관리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라도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차라리 아니면 조금 반등이 추세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좀 청산해 주시든 절반이라도 청산해서 비중 12% 정도만 보유하시든 이런 전략이 오히려 좋지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는 오히려 전체 포트가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의견을 좀 잘 받아들이셔서 가급적이면 비중을 줄이시든 아니면 전략 매도하시는 선택지를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안타깝지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리스크나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비중 축소 또는 매도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양까지 첫 번째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밤 11시에도 여러분들 주식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 성명석 소장의 스탁 인조이가 방송될 예정인데요. 주식 투자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두 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햄버거나 커피 선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물 받고 싶으시면 꼭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9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세경하이테크, 매수가가 16,840원에 비중은 20%, 어디까지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경하이테크 오늘 종가 17,790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수익 중이시고요. 폴더블폰 관련주죠. 폴더블폰 관련주로서 이 폴더블폰 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도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세경하이테크 목표가는 좀 어디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매수했을 때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뭐 네. 충분히 이제 끌고 가보셔도 이제 되는 이런 종목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일단은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좀 성장하면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네. 관련해서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크게 증가가 되었었던 이런 패턴들을 보여왔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작년도에는 사실 굉장히 좀 재미없었던 그런 실적들을 좀 발표했지만 올해부터 조금 개선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까지도 이제 폴더블 출시를 임박을 해왔던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작년도에 이제 매출액 2,600억 정도의 영업이익 80억 정도가 나왔었고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폴더블 이제 한창 최초 시기만 하더라도 매출액 2,800억 정도의 영업이 200억까지도 나왔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에는 2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봤을 땐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이제 앞자리가 2자리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또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봉상 이제 주가 보신다 하더라도 바닥권을 잘 다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제 반등 추세로 잘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제 애플이 언제 폴더블을 정확하게 출시할 거냐, 이것이 이제 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보통 애플이 이제 뭘 진행한다, XR도 마찬가지죠. 기기를 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되면 그때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폴더블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뭐 주가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도달이 가능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IT 또 부품주에 대한 또 차별화, 그리고 IT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부터 굉장히 또 초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또 전망도 오늘 또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에 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 구간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만 원 정도 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수익 대략 뭐 한 20% 가까이 될 건가요? 예, 그 정도에서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 설명해 주셨고요. 목표가 한 2만 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수익 축하드리고 또 수익 실현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는 49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비 매수가가 19,800원의 비중 10%.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꿈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월 달에 상장한 또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아 용품 관련주이고요. 상장 직후에는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35,45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역시나 4월 그리고 5월 달까지는 조정을 받고 있다가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굉장히 또 급등세가 한번 나왔던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19,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꿈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이제 저출산 관련된 테마를 조금 탈 때마다 움직여줬었던 네.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3월 달 정도에는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주가 상황이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단기 매매를 좀 해본 적이 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상장 시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출산 관련된 테마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달에 강력하게 또 이제 저출산 관련된 대책을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이후에 서서히 관련된 테마가 힘을 받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당 구간 이제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신규 상장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보유예수 물량입니다. 보유예수 물량. 그래서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마다 전체적으로 또 이제 많은 물량들이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단기에 시세 줄 때에는 빠르게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고 그다음에 당분간 6개월 안으로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매매하더라도 꼭 한번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지금 이제 매수가가 19,800원인 것으로 볼 때 최근에 매수하셨든 혹은 아니면 이제 물려있다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채우셨든 아마 그런 상황일 것으로 좀 추측이 되는데 자,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건 5월 22일 날 상한가 육박하는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저도 무슨 이슈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한가가 일단 나왔고 대량 거래량을 한번 이제 뽑아 올렸죠. 그죠? 대량 거래량 뽑아 올린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을 2일에 걸쳐서 거쳐나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상당 부분 지금 줄어든 것도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통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한두 번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N자 파동을 그릴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지금 21선을 강력하게 뚫어줬었던 이런 매수세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지금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도 부근을 좀 포착한다 하시더라도 한 22,000원 부근에서 강력하게 N자 파동이죠. 그죠? N자 파동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22,000원, 22,500원 요 정도 이제 부근에서 마무리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시면 그래도 10% 가량 이제 수익이 나실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들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꿈비 같은 경우에도 또 수익 실현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흐름 잘 지켜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또 두 분 해드렸고요.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94번님께 햄버거 교환권이고요. 4991번님께 커피 교환권 저희가 한 달 내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님과 한 시간 동안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의 방송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매일매일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온라인 무료 방송은 아마 정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앞으로 이제 계속 듣게 되실 그런 방송이라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아, 정말 어려운 용어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섹터별로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용어로 좀 풀어서 해석을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식 초보여서 수익을 잘 못 내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주식 공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이런 선뉴스, 각종 이슈들을 쉽게 설명하고 탑픽 종목들을 뽑아드리는 이런 부분들과 아니면 이렇게 어제 이제 밤처럼 이제 주도주 섹터를 딱 한 군데를 딱 뽑아서 관련된 것들이 어떤 지금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스토리 과정을 토대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인지 아닌지를 이제 또 구분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정말 받아들이시는 대로 크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톡 채널 추가 오늘 네.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이제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를 누르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나는 호랑이님의 댓글인데요.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매수가가 7만 원에 비중 15%,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정말 흐름이 또 굉장히 답답합니다. 올해 내내 좀 하락 추세 보이면서 다시 바닥권까지 밀렸던 상황이고 오늘 6만 6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는 좀 하반기에 기대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스튜디오 드래곤 전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네. 이제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좀 원인을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네. 일단은 단기 탄력적인 재료 자체가 일단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3조 3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방미했을 때 관련해서 또 어마어마한 또 성과다. 또 이렇게 또 각광을 좀 받긴 했는데 사실상 넷플릭스가 보통 이제 투자할 때 그 정도 투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드라마 제작 편수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많은 OTT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여러 이제 드라마 이제 컨텐츠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공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 몸값이 상당 구간 올라갈 수 있는 점은 맞아요. 하지만 실적이 지금 현재 연평균 뭐 10에서 20% 정도가 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PR 수치가 그렇게 낮게 지금 보여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볼 때 매출액 8,300억에 영업이익 800억 정도가 지금 기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PR이 무려 한 30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충분한 밸류에이션을 지금 부여받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이게 정말 지금 값싸게 거래되고 있어서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비중을 더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저렴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25년도 실적 대비를 봤을 때에는 물론 이제 PER 수치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지금 봤을 때 지금 20배까지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 좀 매력적일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PR이 20배까지 떨어지는 구간까지 넷플릭스가 오게 된다면 제가 지금 정말 많은 비중을 좀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섹터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변압기 쪽도 비슷한 부분일 거고요. 전선 쪽도 비슷할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년도 이후부터는 또 반도체의 또 호황도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한알령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지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상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한알령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셔야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알령이 해제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누가 뭐 드라마 출연하기로 했다 갑자기 또 뭐 네. 정지되고 또 이런 사례들이 또 나타나는 걸 봤을 때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좀 추적을 좀 해보시면서 목표 주가를 좀 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 15%에 지금 뭐 매수가 7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까지 돌아올 것 같아요. 일단 손절은 하지 마시고 7만 선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뭐 정리하시든 아니면 굉장히 장투 관점으로 내후년까지 혹은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바라보면서 뭐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 주가를 보시든 이거는 시청자님에게 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없다라는 전략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도를 하시거나 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잘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불기종 단타 검색식이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또 검색식 이야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발견한 이런 검색식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다른 곳에서 이제 보실 수 없는 검색식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이제 검색식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적으로도 안전한 종목들을 좀 초이스할 수 있도록 이미 그 검색 조건식이 이미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단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드리는 불기둥 검색식 오늘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샵 377인가요? 네. 샵 3772로 제 이름 이수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그렇게 강력한 무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서 좀 단타 매매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타 매매를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고요.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이기 때문에 기회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10분 추첨해서 오늘도 마지막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밤 11시에도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 성명석 소장의 스탁 인조이가 방송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주식의 상식은 다 버려라. 투자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던 종목이지만 네. 2분기, 3분기, 4분기가 더 기대되고 하다못해 내년도부터 또 초호황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네. 자, 종목명은 태광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태광은 아시다시피 이제 피팅 밸브를 제작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에너지 투자가 이제 가속화하는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플랜트용 피팅 밸브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될 것임을 우리가 쉽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굉장히 또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또 기대되는 실적이 발표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두시면 수익 실현 좀 쉽게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 앞으로 굉장한 실적 호전이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네. 오늘 좀 준비를 좀 해봤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올해 실적 대비 PER이 겨우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올해 컨센이 매출액 3,100억 정도에 영업이익 640억 정도로 작년도 이제 영업이익이 450억 정도가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 30% 넘게 이제 호전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올해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 피팅 배블에 대한 수요는 정말 크게 늘어날 겁니다. 저는 향후 한 3년 동안 굉장히 또 큰 또 사이클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섹터인 만큼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보시든 장기적으로 보시든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올해 실적 대비 PR 10배 정도 되지만 25년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호황 사이클의 또 마지막 부분까지 내다봤을 때에는 지금 PR이 7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구간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매수가 좀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잡아드리자면 지금 현재 내일 뭐 시초가 부근에서 편하게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18,500원을 오가고 있는 주가인 것 같은데 내일 조금 갭이 뜬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2만 선, 그러니까 일봉상 이제 최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서겠죠. 그래서 2만 원 정도를 좀 설정해 드릴 테니까 2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추후에 조금 더 볼만한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면 제가 2차 목표가를 다시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17,000원 좀 설정해 드릴 테니까 리스크 관리상 17,000원 만약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일단 손절 처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실전 투자 공략주는 태광이었습니다. 조선 기자재주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점 모멘텀 설명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2만 원 제시해드렸고, 손절가는 17,000원까지 가격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광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시장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이제 핑계대고 있는 요인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잘 안 됐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이제 패권을 뺏기기 싫으면 사실상 중국의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돼서 정말 미국 경제에 뭐 위기를 줄 만한 것들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혹시나 하락을 하게 된다면, 내일도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좋은 종목들을 잘 잡아나갈 그런 매수 찬스가 오게 된다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현금 투입하셔서 비중을 좀 크게 늘려보시는 쪽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또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장 전략까지 확인해 보셨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실시간 불기둥 단타 검색식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끝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노란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고 매일매일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오늘의 선뉴스 주도주 공개라는 주제로 또 오늘 그날그날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힌트들 얻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종목상담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